이번엔 면역력 저하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김은경 씨를 만났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는다는 은경 씨. 하지만 마음과 달리 언제나 체력이 따라주질 않으니 문제랍니다. 제가 4년 전보다 20kg나 더 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릎도 시술 받고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힘이 드네요. 결국 벤치를 찾아 앉는데요. 은경 씨의 건강 이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7년 전에 난소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사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복부 초음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 봤는데 좀 이상하다고 당장 CT 찍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CT 찍어봤는데 아마 그때 근종이 17cm로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갔는데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난소 쪽도 안 좋다고 그래서 수술했는데 그때 수술하고 나서 난소암인 거 알았죠. 청천벽력 같았던 암 진단. 이렇다 할 전조 증상이 없어 몸속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건데요. 결국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고 6차례의 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난소는 여성 생식과 호르몬 분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난소와 나팔 간에 암세포가 생긴 게 난소암입니다. 특히 난소암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릴 정도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악몽 같던 기억은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여기부터 여기 밑에까지. 아,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자로서 생명이 다한 거 아닌가. 이제 여자가 아닌 건가. 뭐 이제 할머니 된 건가. 뭐 그런 되게 절망적이었었어요, 그때는. 짧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경 씨. 암 수술 이후 강박 증세가 하나 생겼다는데요. 혹시나 면역력 저하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까 싶어 손을 씻고 또 씻는 그녀. 감기만 걸려도 덜컥 겁이 난답니다. 암 수술 후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빡빡 닦고 있어요. 아니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도 두 번이나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다른 병균이 옮을 것 같아요. 면역력 저하로 암이 찾아오고 암 치료로 다시 또 면역력이 무너진 상황.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은경 씨는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래도 암은 조기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코로나도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암에 걸릴까 봐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